우리가 먼저 주고 우리가 공격 때리고 그다음에 얘네들이 여기서 찬스 넘겨주고. 배구 처음 좋아한 때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구부들이 하는 걸 보고 조금 호감이 생겼어요. 네, 그래가지고 중학교 엘리트 선수들 코치님이 저 하는 걸 보고 뭐 테스트 같은 거를 보시고 네 그런 적 있어요. 저도 저 자체로 좀 느꼈어요. 좀 많이 늦었다고. 네, 운동이라는 게 옛날 어렸을 때부터 시작한 애들과 지금 좀 늦게 시작한 애들이랑 차이가 좀 많이 날 것 같아가지고 취미로 하는 것도 되게 만족스러워요. 칭찬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. 동건이 어떤 학생? 단점부터 말해도 될까요? 일단은 자기가 너무 짱인 줄 알아요. 방귀를 많게. 그리고 이제 방귀 냄새가 좀 지독해가지고 수업 시간 내내 너무 힘듭니다. 동건이가 저희 배구 이렇게 모여서 하는 애들 중에서 제일 잘 공격도 제일 잘하고 수비도 탄탄해서 리더로서 되게 책임감 있게 잘 끌어가는 것 같습니다. 그냥 저는 운동뿐만 아니라 그냥 뭘 하든 승부욕이 되게 많거든요. 그래가지고 남한테 지는 거 싫어하고 그런 것 때문에 되게 그냥 혼자서도 중학교 때 많이 연습했어요. 동건이랑은 원래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선후배라 관계라 중학교 때부터 계속 맞춰가지고 네 그냥 말로도 필요 없이 그냥 잘 맞고 있습니다. 상대편 있는 사람 쪽을 향해서는 때리지 말아라. 그러니까 그런 좀 다치는 게 우려가 될 정도로 아이들이 아마추어 치고는 굉장히 아주 많이 잘하는 수준이고 나가서 그냥 이 아이들이 하고 싶어서 했던 그 목말랐었던 시합을 그냥 마음껏 할 수 있는 자리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제 너희가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냐면 들어가서 이기려고만 하는 모습 보여주면 안 돼. 이기든 지든 너희들이 배려하고 그 다음에 같이 뭐 저도 인정하고 이겨도 인정하고 같이 함께하는 모습을 바라는 거지, 그렇지? 네. 우리가 질 생각은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점수가 지고 있거나 해도 흥분하지 말고. 차렷! 언니! 수고하셨습니다! 이거 몸 관리 잘하고 나가서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. 대회를 나가서 그냥 즐기자는 마음으로 나가면 결과도 더 좋은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왕 대회 나간 거 우승하면 좋긴 하지만 애들이랑 그냥 되게 좋은 추억을 네, 남기고 싶어요.